두 다리로 시작된 인간의 이동은 증기기관차의 도입과 자동차의 발전으로 더 빨리, 더 멀리, 더 쉽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비행기의 탄생은 이동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국가 간 지리적 경계를 무너뜨리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통의 발달로 인해 대도시는 매일 극심한 교통정체와 혼잡을 겪고 있으며 자동차 배기가스로 유발되는 온실가스를 포함하면 사회적 비용은 매년 6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미래 모빌리티의 중심, UAM입니다. 어반에어 모빌리티의 줄임말인 UAM은 도시명 항공기와 버티포트를 활용하여 도시와 도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모빌리티 수단입니다. 최근 미국의 유명한 투자회사인 모건 스탠리도 2040년 세계 UAM 시장 규모가 최대 1조 5천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전 세계 UAM 시장의 발전 가능성에 기대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항공산업을 이끌어온 보잉과 에어버스는 물론 첨단 기술로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스타트업 기업들, 지금까지 항공산업과는 거리가 멀었던 국내 대기업까지 앞다투어 UAM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유럽 6개국 도시권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UAM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조사한 결과 83%가 넘는 응답자가 UAM 도입이 가져올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안전에 대한 우려와 소음 문제, 보안 문제 등은 UAM의 도입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2020년 6월부터 한국형 도심항공교통정책 로드맵과 기술 로드맵, 운용 개념서를 순차적으로 발표하였고 UAM 상용화의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100여 개가 넘는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한국형 UAM 팀코리아 협의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시에 실증 사업과 연구개발은 물론 도심 항공교통 관련 제도 도입과 규정 개선을 추진하고 상용화를 위한 시스템 개발과 구축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전남 고흥에서 UAM 비행 시연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UAM 상용화에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UAM 기체인 도심형 항공기는 전기에너지를 주 동력원으로 이용함으로써 활주로 없이도 도심의 협소한 공간에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소음을 일상 대화 수준까지 줄인 친환경 저소음 교통수단입니다. 또한 도심형 항공기의 수직 이착륙을 위해 활용되는 버티포트는 지상과 하늘길을 연결하는 UAM 인프라의 핵심 시설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체의 이동 경로를 모니터링하는 관제와 함께 충전과 정비를 위한 공간도 구축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UAM 회랑은 도심형 항공기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하늘에 그려놓은 가상의 전용 통로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UAM 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심항공교통법을 제정하고 각종 안전기준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UAM 조종사와 정비인력 등 종사자 자격체계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업활동을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이끄는 주역이 되겠습니다.